혼자 하시는 게 제일 낫긴 낫습니다, 사실은. 예, 하여튼 빨리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2시간이면 주택보호 농지 다 끝날 시간이거든요. 이번 시간이면. 네. 아니, 일단 주택보호 하고 국회법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예, 5번 함께 보십니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 설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 확보하여야 한다. 리모덴대조합의 경우는 공동택 단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필요한데 해산 변경하는 때는 대지 사용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설립 인가가 아니라 해산 인가 받을 때 대지 사용권 80%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 말로 하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 필요한 것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 인가 받을 때에만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주택조합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결의 증명한 서류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리모덴대조합은 조합 설립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설립된 리모덴대조합이 시군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75%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저 75%는 4분의 3과 같죠. 그래서 설립할 때와 리모델링 허가 받았을 때 주민 동의 두 번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시의 동의 요건이 좀 더 강화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공동택 리모델링하는 것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행하게 되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때만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하는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때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고 조합의 경우는 얼마? 75%. 다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나 75%를 봤을 때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 받는 때는 75%, 4분의 3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걸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최소 20명 이상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한 개 동만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고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 설립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지역 직장 가로해놓습니다. 설립 인가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역 직장 대조합의 설립 인가가 목적이라는 것 확인해놓으시고 설립 인가가 목적이라면 설립 인가 받기 전이다 후이다. 전이죠. 그 전에 조합원 모집하는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인가 받기 전 주어놓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란 이야기입니다. 만약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데 이후에는 신고할 필요 없이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지역 시장대조합은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리모델링 대조합의 경우는 인가 받은 이후 신규 가입 가능한데 지역
직장 대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과 11번 묶어놓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10번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은 자격요건이라는 말 찾으셨죠. 자격요건, 충족요부를 판단한 시점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11번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변경인가 신청 추정수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요건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 판단 시점은 언제이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변경인가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2번은 워낙 자주 출제되는 재건 개정 지문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탈퇴한 조합원도 또는 제명된 조합원도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2년 이내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인 시공자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는 시공자 추천업습니다. 시공보증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에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동일해놓습니다. 착공신고 받는 경우에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 시공보증이라고 하면 총 공사비의 20%입니까? 30%입니까? 30%. 시효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30%. 반면 이행 보증이란 말 나오게 되면 이행 보증은 이행 보증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20%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원래 시군구청장인데 시공보증서 제출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동그라미 해놓으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착공신고 받는 때 제출 여부 확인하는 것이지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조합과 관련된 주택조합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인데 시공보증서 제출은 누가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아마 시험 문제 내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받는 때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 확인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다는 것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가로해놓습니다.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은 단독 시행한다, 공동 시행한다. 단독 시행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가 없습니다. 공동사업하는 자는 지역, 직장 대조합만 공동사업하고 이들이 조합원을 새로 모집하고자 한다고 하면 공동사업자인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업무 대행은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죠. 민간에게만 맡기는 겁니다. 나는 대행이란 말 잘 알고 있다? 들으는 본 적이 있다. 예.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행, 위탁, 신탁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법의 대행은 국가를 포함한 공공인 사업시행자가 주택에 대한 설계, 분양에 관한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합니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도 대행 맡는 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예.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공공이 민간에게 주택 설계에 관한 일을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위탁은 모든 시행자가 철도나 항만이나 다양한 사업을 공공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철도 또는 공항, 항만 개발사업이 병행되게 되면 철도공사라고 하는 철도 잘 만드는 자, 도로공사라고 하는 도로 잘 만드는 자에게 그 일 맡길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표현하는데, 이 신탁 시에는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정권자가 민간을 시행자로 삼았다는 것은 저 민간이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일을 맡겼는데, 자기 능력 받기라 해서 신탁업자에게 일을 넘기게 된다고 하면 지정권자의 믿음에 배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신탁 시에는 지정권자의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반면 대행 위탁 시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다 없다? 승인 없이 그냥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법상 대행이란 말 나오게 되면, 대행이란 말 나오게 되면 실제 대행하는 자는 누가 대행하는 것이다? 민간이.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을 남에게 대행시킬 때 공공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민간에게만.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그리고 중개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이지, 지방공사나 주택공사의 일 대행시킨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개발법상 대행도 공공이 누구에게? 민간에게 맡기듯이 주택법에서도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업무를 조합이 민간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 담당하는 자는 항상 민간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16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국장이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표준에 맞서게 되면 전국에 동일한 기준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상 기준 지침이란 말 보게 되면 항상 누가 정했다? 국장이. 여기에서도 국장이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주택조합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날 30일 이내 감사인의 회계감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냈던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아부터 3개월 지난 날부터 30일 내 1차 회계감사 받고, 사업계획 승인 얻는 날부터 3개월 경과한 때 30일 이내 2차 회계감사 받으며, 사용금사 신청한 날부터 이때는 3개월 경과 필요 없습니다. 30일 이내 회계감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회계감사란 말을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으시죠? 회계감사에서는 1년을 4분기로 나눕니다. 4분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분기는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의 경우는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조합원이 조합 가입비와 업무 추진비를 내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은 한 1억 넘게 내는데,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이 조합 가입비와 업무 비용이 8천만 원 책정되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세대수가 1000세대면 얼마이다? 1000세대 8천만 원이면 계산이 안 나온다. 그리고 저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이때부터 건설 비용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러면 저 2년 사이에 이 800억은 통장에 남아있다, 다 써버린다. 다 써버립니다. 누구 돈이다?
조합장. 조합장하고 임원하고 다 써버립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역주택조합 건설 예정제가 있다면 무조건 장남이 국장이시죠. 하여튼 공법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이 800억이라는 돈 가지고 주택건설 예정제 80억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설립 인가받게 되면 그 토지 사용권 확보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 받을 때 뭔가 대가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 돈 가지고 쭉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소유권 확보할 때 이 돈 일부 사용하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실제 건설 비용 조합원에게 받게 되었을 때 그 돈 가지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확보 비용으로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괜찮지 않습니까? 돈 내는 사람은 억울하지만 네.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조합설 인가하던 날부터 가입비용 등을 받게 되는데 이 돈 얼마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코자 저 설립인가하던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3개월 지나야만 회계감사할 자료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30일 내 1차 회계감사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는 건설비용이라는 받게 되고 그때부터 3개월 경과되게 되면 회계감사할 자료 쌓이고 그날부터 30일 내 2차 회계감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회계감사는 사용금사 신청할 때 건설비용과 관련되어 수익과 지출이 있을 겁니다. 그것 회계감사하기 위해 3차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용금사 신청 시에는 수입 자료와 지출 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왜 1차, 2차 회계감사 시에는 3개월 경과돼야 된다 이 말 나오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게 있습니다. 이렇게 8천 땡기면 조합원 모집한 분에게 2천 줍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실장에게 700만 원 주고 그 실장 바로 밑에 팀장이 있거든요. 팀장에게 500 주고 나머지는 실제 전화 상담에서 조합원 가입을 소개시켜 본 분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700에서 800 정도 떼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3명 모집했다고 하면 한 방에 얼마다? 2천에서 800만 원 떼어주면 3명이면 2,400. 괜찮지 않으십니까? 뭔 소리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걸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식시에 여기 세종시다 보니까 농담상 이야기 드리는데 공무원 넘쳐나시거든요. 이분들이 퇴직하시고 나면 집 하나 똘똘한 거 괜찮은 거 마련하시겠다고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주변 결속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혼자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같은 단지에서 오래오래 잘 재미있게 살아보자고 해서 혼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끌고 오십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아마 사업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일 시작하고 한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 지나시고 나면 할 게 많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도 보면 서울하고 입지가 똑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서울에 양솔이라고 해서 이곳이 있고 중랑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위치한 게 꼭 세종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수평으로 한강이 흘러가는 반면 여기에서는 좀 경사진 형태에 있지만 아마 서울 입지 조건하고 세종시 입지 조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울 개발 방법이나 세종시 개발 방법이나 별반 차이 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몫 잡기엔 딱 좋을 것 같은데.
3년 만에 개발되면 그건 이상. 그래서 여기에서 정착하시면 한 20, 30년 정도, 30년, 50년 정도까지 여기에서 할 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터전 잡아 나는 딴 데 이사할 거다. 아, 30년 동안 돈벌이 되는 동네에 있으면 떠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제가 계속 했나 봅니다. 예, 이제 결론을 다시. 20, 30년 동안 정착해 살고 나면 딴 데 가면 대접 못 받지만 여기에서 자리 잘 잡아놓으면 대접 받으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조합 설립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가제이지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뭐하고 설립한다? 인가받아 설립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합 설립 요건과 관련되어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이 토지사용권은 조합, 해산, 변경 시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언제만 필요하다? 설립할 때만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수는 최소 50% 이상이고 최소한 20명 이상은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자만 조합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아 설립하는 리모델링 대조합은 대소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10년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목적으로 한다면 15년 경과돼야 되고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통과한 때만 증축형 목적의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런 거 모른다? 처음 본다?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공동택 소유자이어야 되죠. 그리고 주민 동의 필요한데 그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총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 총회와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 최초 총회를 창립총회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화나 게임이라는 말 기억난다. 정관 변경 그리고 임원 선임 이러한 몇 가지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수의 20% 이상이 출석해서 의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창립총회나 정관 변경 임원 선임 회의에 있어서는 조합원 총수에 얼마 출석해야 된다? 통상적인 경우는 10% 출석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만큼은 20% 이상 출석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모집하는 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선착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부당하게 조합원 모집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또다시 신고하고 모집하게 하면 이중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은 모집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지역 직장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나는 추가 모집이란 말 기억난다.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하거나 또는 충원하게 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 판단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자격 요건이란 말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고, 추가 모집 변경 인가 신청이라 말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주택조합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것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거든요.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는데, 지방공사, 주택공사는 대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택지 사용제한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공공택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저 공공택지를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시공보증이란 말 우리가 방금 확인하셨고, 우리 지문에는 없지만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의 규책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셨던 게 회계 감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시공 보증인데, 저 시공 보증과 관련되어서는 30%란 말 기억나고, 저 시공 보증서의 제출은 누가 확인한다? 시군구청장입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공보증서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할 때도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거나 국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직장조합자라면 신고하고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시에 누구에게 신고한다? 시군구청장. 특광시군은 국토계획표에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시공보증서 제출만큼은 제출 여부 확인하는 자는 누구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왜냐하면 착공신고란 말 보게 되면, 그 착공신고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시군구청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규모 큰 사업이라면 시도의사 대도시장, 규모 작은 것이라고 하면 특광시군. 예,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부탁드릴 것은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다. 그걸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찾으셨죠? 다음 호수 3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택의 경우는 원칙 30, 한옥의 경우는 50, 공동택은 30, 세대수 증가인 경우에도 3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 단지형 연립택과 단지형 다세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50세대 이상, 세대 주거지 면적은 얼마? 30, 진입도의 폭은 6m 이상. 이 요건 갖췄을 때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건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유통상업지역, 제한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300세대 미만 추천없습니다.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예, 주상복합건축이죠.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 합계가 90%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받아 만드는 것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허가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는데 저 30세대 이상이라지라도 위치 장소가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주상복합세대수가 얼마? 300 미만이고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비율이 90% 미만 이 세 개 요건을 갖추게 되면 30세대 이상의 공동택 건설사업이라 할지라도 건축허가 받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35,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한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부터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늘어나는 세대수가 얼마? 3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얘는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막말로 한옥을 40세대 40호 건설한다면 한옥을 40호 건설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건축허가 대상이다. 한옥이 50이 아니라 40호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건축허가 대상이다.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축허가 대상을 구분해 놓는 게 1차적인 시험거리입니다. 대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중에 건축허가 대상은 얘 하나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그 세대수가 또는 호수가 30호 50세대 미만에 해당되게 되면 그때는 건축허가 대상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거 구분하는 게 1차적인 시험 목표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대상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셨다고 하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구분하시는데 3번 차셨죠. 그리고 박스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이상이란 말 눈에 보이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주택건설사업 등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다. 그리고 4번 찾았습니다. 국가주택공사가 국가주택공사 가로에 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구분할 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있는데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하는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근데 우리 시의사 대도시장 보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었죠. 그러면 여기 10만 제곱미터에 용적률 200%의 주택건설 사업하면 이곳에 건설할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은 대지면적 2배 20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적률 200% 만들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만약 용적률 300%라면 35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곳에는 전기, 수도, 학교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도시군 관리 결정할 규모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반면 10만 평메타 미만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특광시군인데 우리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규모 큰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규모 작은 기반시설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2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착공신고란 말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착공신고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받는 때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 확인한다. 이 말 나오면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2단이다.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한 일주일만 더 했으면 더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 같았는데 아쉽지 않으십니까? 올해 끝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이면 충분하시거든요. 잘하면 우리 한방에 1, 2차 동시에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떨어지면 그 시험은 불공정한 시험입니다. 정부종합청사합에서 대부를 하러 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보시는데 하여튼 지문 좀 길다, 이상하다, 처음 본다 그러면 패싱하는 겁니다. 다 패싱하더라도 한 시험지 한 장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 아는 게 나올 겁니다. 아, 시험은 내가 모르는 게 많아봤자 6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내가 아는 것들만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푸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시험보다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많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시지. 머리도 좋지 않으십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들의 사업계획 승인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사업계획 승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가 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는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보십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자 하는 때는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이고 2번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가로해놓습니다. 이것 확보한 때는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국가 등의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에도 대지 소유권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체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채납 긍정한다, 부정한다. 기부채납을 긍정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12년 전쯤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우연 판결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기부채납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문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가로 해놓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 추정없습니다.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형별로 표본 설계도서 주만 쳐놓습니다.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승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 주택조합은 있다 없다.
여기에 주택조합은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은 한번 조합대 건설하게 되면 해산해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본 설계도 작성하는 자의 주택조합은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표본 설계도 만들게 되면 서울이건 세종이건 부산이건 광주이건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브랜드 같은 아파트를 서울이든 지방에 다 돌아다니면서 방문해 보시면 내부 구조 똑같죠. 설계 도면이 같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것은 표본 설계 도서에 따른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표준 설계 도서라 표현하는 것을 주택법에서는 뭐라 한다? 표본 설계 도서라 달리 표현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건축법상 표준 설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반면 표본 설계 도서는 지방공사, 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표본 설계 도서를 주택조합에서 만든다. 그 개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주택조합은 한번 조합대 건설하게 되면 바로 해산해버린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다. 통상 착수공은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신고한 때는 1착,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날부터 3착,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부이 되면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죠. 하여튼 요즘 1차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의 경우에도 5년에 공사에 착수하면 특별건축구역 계속 유지되는데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9번은 두 번째 줄에 분양 보증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택 분양 보증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택 분양 보증 추정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9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두 글자 할 수 있다. 추정없습니다. 네 글자 추정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취소해야 한다.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가 없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만 존재하지 필수적 취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해놓고 취소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뭔지 모르지만 주택법에서는 취소해야 한다.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박스에 2, 3 묶어놓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사업체가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거나 3번 사업체가 부도 파산으로 공사료 불가능하더라도 주택 분양 보증 추천해오셨죠? 주택 분양 보증 추천해오셨죠? 이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택 분양 보증 받은 사업 주체가 부도 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보면 맞다 틀리다. 얘 때문에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보증받은 사업체의 경우는 부도 파산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 아니다. 그 의미가 주택 분양 보증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의미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10번은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우리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라는 말 찾으셨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총 몇 글자입니까? 아홉 글자. 그 다음에 수는 뭐가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무사 받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 동의로 몇 명? 10명 이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냥 얘는 재미로 기억하시는데 입주 예정자 대표회 나오면 항상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10일 이상 10명 이내. 왜냐하면 공법에는 가장 흔히 나오는 게 2년 아니면 30일입니다. 이거 대신 엉뚱한 숫자 나오게 되면 꼭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1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마 쓰는 거 기억나십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그 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 개 알아야 된다. 최근 개정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결정권자는 시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시장 공정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야 되는데 협의 기간은 며칠이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이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저 세 가지는 기억하자. 여기에는 30일이 하려면 뭐라 해야 된다? 30일이 워낙 흔한데 워낙 많이 반복되는데 특별한 날짜 나오면 걔만큼은 한번 신경 쓰자. 예,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사항과 관련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한 날부터 2년 내 국민택 규모의 주택 조합택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조성 사업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중에 국민택 규모의 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국민택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을 국민택 규모로 건설하게 되었을 때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몇 퍼센트입니까? 적어놨는데 50% 이상.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고자 하는 때도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업무 영역 넓혀나가다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 땅을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감정평가에게 팔아주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수하고 그 목적 사업만 좀 약간 조정하면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돈 버는 방법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하긴 저도 수업하지 않고 그거 찾아만 다려야 되는데 5년 전에만 마음 바꾸고 돌아다녔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시험 합격하시고 필드를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했던 거면 충분할 겁니다. 예,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택 용지를 사용하기 위해 환지 방식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채비지 추천했습니다. 시행자는 채비 총 면적의 얼마? 2분의 1. 사업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정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매각하는 가격은 원칙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정 가격과 조성 원가 중에 가격이 높은 것은 뭐다? 조성 원가보다 감정 가격이 높고 저 감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시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비지의 공급 가격을 공시 시가로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시가로 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이때만큼은 원칙은 감정 가격 기준하고 예외, 임대택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조성공가를 기준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전 수업하다 보면 모르는 척 하는 사람한테 더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아, 이 정도면 잘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눈이 잘, 눈길이 잘 안 가는데, 모르는 척 하면, 제 설명하는 게 좀 저 다운시켜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설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 못하시나 걱정돼가지고. 자주 쳐다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함께 보십니다. 주택 사는 자체 찾으셨죠? 우리 공법의 채권제도는 총 몇 개 있다? 4개.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들 채권과 개발법의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그리고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항상 사채 발행 방법은 기명증권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받은 경우 보증추정수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공은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고 보증받을 필요 없죠. 보증은 항상 누구만? 민간만 요구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1번 5억,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3년 동그라미, 300호란 말 동그라미.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 지적은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이란 말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을 한다. 기명증권 추정 없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기명증권의 경우는 우리가 자기앞 수표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내 이름 석자를 수표에 기재한 때 효력 발생하죠. 그게 주택상환사채와 관련된 대항 요건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채 상환 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고 그 3년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공급 계약 체결일 줄만 쳐놓습니다. 이 공급 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후에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분양권 전 상태인 주택 상환 사채는 양도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분양권만 양도할 수 있고 분양권 전 상태일 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 시간에 공급질서 교란금지 공부하시면서 주택법상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증서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할 수 없다. 그 말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예,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